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을 향해 여권으로 복귀하라고 권유했습니다. 조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는 강제로 국민의힘에서 축출됐고 선택의 여지 없이 신당을 창당해 자연스럽게 범야권연대에 편입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어 범야권연대가 지난 석 달 동안 정상적인 의회 활동이 아닌 헌정 파괴 행위를 했다며 명색이 중도보수, 개혁보수를 지향하는 애국적 정당이 이런 반국가적이고 퇴행적인 헌정 쿠데타에 동참한다는 건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이 이재명 방탄에 이용당하는 개딸당의 들러리로 이미지가 고착화되기 전에 노선과 진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조 전 의원은 이준석 그룹은 윤석열 정부 탄생을 가져온 대선 승리연합 체제의 주역이라며 거기에 복귀하는 게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의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. 끝으로 조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소통하고 대화해서 조속한 시일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.